안녕하세요. 정말 지금은 뜨거운, 뜨겁다 못해 막 열이 나나? 지금 4부 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땀납니다. 땀나. 아니, 금진 오빠는 내가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집에 못 가서 땀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가게 오픈을 아니, 내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일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저도 행사가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네, 여기서 줄줄이 거기서 사탕. 잘라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읍시다. 그래. 네, 나중에 오빠 기회 되면 잘라줄게. 자, 지금은 또 4부 쇼에 모신 우리 멋진 가수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천명주님 맞죠? 예, 마이크 잡으시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어의 방송에 와주신 것도 영광이고. 예. 멋진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 자, 그다음 우리 박서정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서정입니다. 네. 노래를 매우 사랑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하시네. 자, 그다음에 두 시간째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태훈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 가수 김태훈입니다. 아, 네. 끝이에요? 네. 제가 토크를 하면 이분이 7080 라이브 카페 하시는 분이요. 아, 좀만 기다려. 오늘은 토요일이라 손님이 조금 늦게 들어. 네, 나도 네, 라이브 네, 하거든. 네. 근데 오빠 저기 있잖아, 토크를 한국과의 미션 여러분, 자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다 안녕하세요, 저 라이브정입니다. 없어. 뒷말이 없어. 네, 인사하라고 할 때는 본인이 PR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아, 가수 김서정입니다. 박서정입니다. 우리 언니는 참 이쁘게 잘해주셨네요. 한복도 곱게 입으시고. 자, 첫 번째 우리 김태훈님. 네네. 아까부터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청춘아가 본인의 곡이었어요? 아, 제 친구 곡인데요. 제가 금열 가수라고 지금 노래를, 금열 금진 네. 금열. 금열. 아, 네. 금열이라는 가수가 네. 또 있다고. 가수 곡하고 네. 내 곡하고 서로가 안 맞으니까 바꿔버렸어. 착한 여자라고. 아. 금열이가 착한 여자 가져가고. 어, 오빠가 청춘아인데 뒤집었구나. 네. 네. 뒤집어버렸어. 아, 네. 근데 청춘아라는 노래가 네. 알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노래니까. 네. 아, 저는 몇 번 들었죠. 아, 예. 이게 저기 청춘 시대니까 청춘아를 아, 내가 근데 오빠 그러면 거. 오빠가 괜히 원로해 보이니까 그냥 청춘이 예. 이제 청춘이라는 노래가 예, 곡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 아마 PR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돌아가지 않나? 예, 예. 예, 청춘아라는 노래를 또 이제 본인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라고 하고 우리 박서정 님은 하시는 일이 예, 마이크 잡고. 네네. 지금 현재 네네.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오빠 저기 백설이 가수님 네, 많이 닮았어요. 백설이 선배님. 예.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예. 백설이 선배님의 그렇고. 아들이 전영록 선배님이죠. 아.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근데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드셨단 얘기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백설이라는 게 아니라 백설이 같은 네, 미모를 네.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네, 맞습니다. 예. 자태도 고우시고 네. 하여튼 뭐 멋진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 천명주 우리 가수님은 가수 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아, 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선으로 받다 보니까 여왕은 복지관 같은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아, 그러셨구나. 이런 길로 막 빠져. 그럼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셨어요? 아, 그럼요. 아, 잠깐만. 그럼 저거 좀 족보를 따져보자고. 아, 몇 년도 출연했어요? 제가 한 7년? 응? 7년 전? 7년 전? 네, 부천에 40주년 그 시승격 때 그때 올라가서 7, 8년도 받았어요. 7, 8년도? 그럼 저한테 인사하세요. 저 99년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입니다. 아, 저한테 인사하세요. 선배님 저는 87년 잠깐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면 예. 여기는 87년 저는 99년 여기는 2004년 자 하여튼간 아, 시청자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노래를 예,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박서정 가수님, 김태훈 가수님 그리고 천명주. 천명우
천명욱이 아니라 천병주. 아, 천병. 천자 병자 주자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우리 병조 약주입니다, 제 별명. 아, 천자 하늘천 병자 주자. 천병주님, 예, 꼭 기억하셨다가 사랑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우리 김서정님 이름 맞죠? 박서정님 죄송합니다. 오늘 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라이브 정이 어렵게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박서정님의 노래부터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서정님의 노래 조약돌 사랑 타인 그리고 추억의 소야곡 세 곡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반찬한
이어서 추억의 소야곡.